전자제품 살 땐 자꾸 망설이게 된다. 전자랜드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여러분은 가전제품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판매하는 곳도 다양하고 가격도 제각각. 과연 우리는 가전제품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걸까요?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전문 매장을 찾았다 외관은 같은데 매장별로 가격 차이가 나서 혼란스러웠던 적 한두 번쯤 있었을 텐데요. 같은 브랜드니까 겉모양이 같으니까 아무래도 대리점에서 있는 것과 모양도 똑같은 것 같고. 얼마 전 혼수 준비로 가전제품 매장을 찾았다는 이주희 씨. 매장별로 비슷해 보이는 제품의 가격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다는데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백화점이나 뭐 대형 마트 그리고 직영점, 할인마트 다 가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가전을 다 구매를 하면 대체적으로 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외관은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번 구입하게 되면 10년 이상 사용하게 될 제품이니만큼 구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외관만 보고 고르니까 외관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각각 판매점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일일이 비교해보기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비슷한 외관의 제품, 다양한 판매처, 가전제품의 판매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가전제품은 오픈프라이스 제도라고 해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판매되는 그 품목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점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삼성전자 제품들만 팔고 있는 직영점들이 있고요. 양판점 같이 뭐 하이마트라든가 그런 모든 제품들을 다 갖춰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 종류로 여러 가지 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제조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모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 대형 할인마트에 속한 할인마트, 그리고 인터넷 판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경기 지역 가전제품 매장 약 50여 곳에서 동일한 한 가지 제품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저거 봤거든요. 할인까지 다 했어요? 예. 가격이 나오는 그런 것 중에 320만 원 나와요. 저희는 한 290 정도 나옵니다.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이라는 제품 만들었어요. 얘를 만들었어요. 한 예로. 이 제품을 백화점, 우리 이마트 전들 뭐 이마트들에서 다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은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우리는 300을 두고 팔아야 되는데 경쟁이 되잖아요. 판매처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모델, 즉 각자의 전용 모델을 판매한다는 것. 똑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처도 있고 제일 모델이 있고 그래요. 일단 이런 모델은 조금 재미는 없으세요? 네, 이거는 하이마트나 할인점에서 보시고 네, 네. 아예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다. 저희 쪽에는 딸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처별 전용 모델이 있다면 제품 구입에 정보가 되는 카탈로그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각 판매처에 진열된 카탈로그는 언뜻 보기에 겉표지가 똑같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 카탈로그 자체가 이제 뭐 마트하고 할인점하고는 틀려요. 백화점하고 대리점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표지는 똑같아요. 내부가 속 내용물이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해요. 마트는 저희랑 똑같진 않아요. 마트는 전품목이 다 있잖아요. LG, 삼성, 뭐 대우코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자체는 틀리죠. 실제 직영점과 양판점의 카탈로그 내용을 비교해보니 안내하고 있는 제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탈로그에 표시된 제품의 모델명도 약간씩 차이를 보였는데요. 특히 비슷한 외관의 한 TV의 경우 판매처별로 모델 번호가 한 개 정도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관은 비슷하지만 결국 다른 제품이라는 얘긴데요. 모델 번호가 하나 같은데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 디자인은 똑같을 수 있게 손잡이도 틀리고 안에 내부 기능이 틀리겠군요. 그냥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뒤에 만약에 저희는 뭐 LBSS인데 마트는 똑같은 모델인데 LBIS예요. 그럼 완전 종이 다른 거예요.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델이 조금씩 다르게 좀 구비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각 사마다 그리고 제품마다 그리고 판매하는 그 판매점마다 이 판매 인센티브라든가 뭐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심지어는 1.5배에서 1.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판매처, 다양한 가격, 소비자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조업자들이 조금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모델명을 달리 한 건지 유통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모델명을 달리 넣은 건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판매처의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은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속이 다르다는 얘기군요. 모델명만 조금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구분도 안 가게 그 숫자나 알파벳 한 자리만 이렇게 바꾸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기에 이제 가격 차이나 기능은 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뭐 거의 뭐 눈 속임 같다는 생각도 막 드는데요.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AS 담당자 말로는 이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로 나가는 제품들은 각 판매처마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굳이 이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은 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조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TV의 동시화면 기능이 있잖아요. 네. 뭐 한 채널을 보면서 다른 채널 같이 보는 그런 기능도 약간 고가의 부품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외관은 같더라도 에너지 효율 면에서 또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동시화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살 때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서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난 여름에 직영 매장에서 미니 냉장고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네. 같은 제품이에요. 20만 원 이상 저렴하더라고요. 같은 모델인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가셔서 한번 뜯어보시는 게. 지역 매장 가서 바로 뜯어보고 사야 되나요? 네. 아, 요즘에 이제 쇼루밍이라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그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살펴본 다음에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이런 합리적인 행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합리적인 욕구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차단하는 이런 꼼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떤지 매장별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 고객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객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판매처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양경 기자 오늘 다양한 주요 이슈들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